새 학기 첫수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엔 3대 현빈 있어. 배우 현빈. 동무는 심장이 여러 개요? 쌤 그게 뭐예요? 아 내가 더 잘하겠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옆은 자에게. 어, 좀 잘했는데? 샤방 샤방. 트로트 박현빈. 그리고 나 문현빈. 오~ 다들 반응 잘해야 점수 잘 나간다. 멋있다. 좋아 좋아. 근데 저 친구는 왜 샘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빌럿이거든. 빌럿. 빌럿이요? 아니 빌넛. 내 수업을 듣고 싶다고 얼마나 비는 이메일을 보냈는지. 교수님 제가 19살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자자한 명성을 듣고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을 했으나 제가 손가락이 너무 느려서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부디 교수님의 수업을 듣길 원하고 또 원합니다. One for you. 자, 야, 야. 내 심금을 울렸어. 응? 자취비 짐도 있어요? 와. 이쪽은 조교 길이야 길이. 길이 안녕. 오~ 대답까지. 제가 그 강의 평가를 봤는데 버퍼링이 심하시다던데. 그래서 올해는 5G로 바꿨습니다. 오지고. 오지고. 엉퍼유. 힘내시길 바래.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자 얘들아 안녕. 안녕. 나는 케이타라고 해. 난 외국에서 왔어. 한국어 잘하네. 고마워. 공부 열심히 했어. 잘했어. 안녕 얘들아. 복학생 탄이라고 해. 군대 갔다 온다고 조금 늦었어. 오 군대를 다녀왔구나. 편하게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우리 갑시 태카홍 검갑. 태국에서 온 태그라고 합니다. 뭐라 했어? 만나서 반갑다고. 아. 어 정확하시네요. 역시 선생님. 역시. 안녕하세요. 저는 분위기 메이커 휘라고 합니다. 오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얼굴로 한번 분위기 띄워보겠습니다. 얼굴로 쉽지 않은데? 샤방 샤방. 오 실패입니다. 요리 약승 여러분, 다들 소문 익히들 알고 있을 제 수업의 인기 강좌 꿀타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아싸.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제가 초보자용으로 준비해 봤어요. 반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오자. 쌤 너무 빨라요. 장갑도 아직 안 꼈단 말이에요. 다들 예습했어야죠. 예습. 초보용이라며요. 다들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뻑뻑해요 이거? 손이 차가워서 안 녹아요. 아니요 따뜻한 마음을 한번 손에다가 이렇게. 근데 왜 선생님 안 해요? 네? 선생님은 왜 안 해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실습을 보여드려야죠. 다들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아직 안 됐다고요? 좀 기다려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이렇게? 오 봐봐요 되잖아요 지금. 안 보여요. 혼자만 입고 하면 어떡해요. 아 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잘 하셔야죠. 잘하는 사람 따라와야 돼요. 차별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이거 다 먹을 거예요 그냥. 그건 안 돼. 다들 잘해야 돼요. 이상형님 보고 계세요. 이상형님이 네? CCTV가 있어요? 와, 감시를 해. 눈 뜨고 자가 왜. 눈 뜨고 자라. 잘 시간도 없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저 근데 이사장님 눈 감고 주무신 거 봤었는데. 저도요. 많이 봤는데. 이건 이사장님이 아니에요. 다들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이사장님은 무조건 눈 뜨고 주무세요. 아니 옆에서 계속 먹고 있어요. 아 탄영 만들라니까 먹지 말고. 복학생 말 들어요 복학생. 아 쌤 근데 이거 너무 안 끌려줘요. 그럴 땐 이 노래를 들어야지. 길이야 안 끌려 연주해줘. 원하는 남자들을 진열해도 Oh yeah, oh my god 뜨거운 여름 속에 내 맘도 녹아라.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나지? 아 당연하죠. 궁극성 대박이에요. 길이야 이 노래 누구 노래야? 이 곡은 7인 그룹 사이퍼의 타이틀곡 안 꿀려입니다. 사이퍼는 7인조입니다. 길이는 숫자 몇 좋아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이 아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아니 길이 그런 거 업데이트 안 돼 있어요 지금. 최신형을 바꿔주세요. 이제 다 만들었죠? 네! 그럼 이제 완성한 꿀타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뭐예요? 완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케이타. 근데 이거 봐봐요. 몇 개 있냐면요 이게 7개 있어요. 어, 네. 지금 이 교실에 몇 명 있어요? 7명. 그쵸 그러니까 한 명씩 이거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꿀타는 아니잖아요 케이타. 이런 거는 원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공. 저는 아까 그 노동요를 듣고 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사이퍼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C-I-I-P-H-E-R. 오 역시 오 복학생 바이브. 사이퍼 잘했어요 잘했어요. 반지를 만들었고요. 에? 갑자기 반지? 혼자만 다른 수업 듣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패션 디자인과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태그가 외국인이에요 쌤. 이해해 줄게요 반지. 1위 트로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름은
타레피예요. 꿀타레 타레피. 앙꿀라는 곡이 꼭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타레피를 만들어 보았어요. 오, 너무 좋은데? 다들 완성하지 못했지만 멋진 그런 의미가 있네요. 박수! 뭐 말이 필요한가요? 박수. 우와, 멋있다. 보시면 이게 꿀타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그러니까 쌤이 계속 편해하니까. 조용 조용. 정숙 정숙. 다음에 잘 만들면 제가 무한한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원학생처럼. 원이만 이뻐하겠네. 선생님 아. 이러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죠. 갈게요. 바이바이. 이렇게 끝나요. 와. 안녕. 다음에 만나요. 어, 쌤 여기 안에 쌤 보여요.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요 줘. 애교 타요. 오요 줘. 아 선생님. 쌤 얼굴에 김 묻었어요. 무슨 김? 한양생처럼 복학하고 싶으신가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영처럼은 살기 싫어요. 쌤 애들이 저 놀려요. 괜찮아요. 놀림 받으세요.